그럼요. 자동차의 엔진룸에 모든 것이 거의 다 집약돼 있잖아요. 기계는 물론이고 센서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아니면 전기장치, 특히 컨트롤 배선들이 제일 많은 거, 그 다음에 휴즈박스 같은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 쪽에 왜 그렇게 많이 모아놨겠어요? 그리고 자동차 열도 발생하고 이런데,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 이제 그 습도라든가 먼지 이런 게 앞으로 차가 달리면서 그 먼지가 밑에서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? 또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쌓이게 돼요. 근데 그걸 청소 안 해주게 되면 이 자동차 배선이라든가 센서라든가 컴퓨터 이런 데서 부품에 부식이 되는 거잖아요. 습도라든가 부식이 되게 되면 수명이 단축이 되는 거고, 또 접촉 불량이 생기게 되면 시동도 꺼지게 되고 또 안 걸리기도 하고, 또 뭐 이렇게 계기판에 뭐 경고등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하고 여러 가지 트러블이 제일 많이 발생하는데, 자동차 엔진 트러블의 70%는 엔진 룸에 있다. 그 엔진 룸에 뭐 때문에 그러냐? 그 바로 거기 있는 먼지, 청소, 오일 찌꺼기 이런 것들이에요. 그래서 엔진룸 청소는 최소한 두 달에 한 번 정도 청소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그 엔진 청소를 안 해주잖아요. 그러면 그 안에 부식이 발생돼서 전기가 여기저기 트러블 생겨서 엔진에 트러블이 많아요. 그러면 이제 부품은 이미 그 트러블 같은 교환해야 돼. 그렇기 때문에 엔진룸 청소를 자주 해주는데, 요새 이제 아마 정비업소에서 엔진룸 청소를 잘 안 해줄 거예요. 옛날에 서비스를 해주는데 요새 서비스를 못 해주는 게 뭐냐면 환경법에 걸려서, 환경법에 걸리게 되게 되면 이제 그 안에 이제 찌꺼기 같은 거 밑에 바닥에 있으면 기름이 묻게 되면 요새 환경법에 걸려요. 그래서 정비사들이 잘 안 해주거든요. 그래서 요새 거품 클리너라는 게 있어요. 거품 클리너. 용품점에 가면 거품 클리너 팔아요. 그게 이제 차가 이렇게 먼지가 쌓이게 되면 두 달에 한 번 정도 거품 클리너 쫙 이렇게 뿌려놓으면 한참 있다 보글보글보글 이렇게 올라오면서 옛날에 하이타이 퐁퐁 이렇게 주방에 퐁퐁 뿌려놓은 것처럼 쭉 올라와요. 그러면 그거 있다가 에어로 쫙 불면 깔끔하게 청소가 되거든요. 그래서 특히 그렇게 청소만 불어내면 되는 게 아니라 배선이라든가 또 이 컴퓨터라든가 그 커넥터 쪽 거기에 들어가면 침투하게 되면 부식되잖아요. 그래서 그걸 깔끔하게 청소해줘야지 엔진 트러블이 없어요. 그러니까 자동차 엔진 트러블의 70%는 엔진 룸에 있다. 그 원인이 뭐냐? 자동차 엔진의 먼지가 그 원인이다. 이렇게 봐요.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컴퓨터 고치는 사람들 보면 컴퓨터를 고치는 사람 대부분 어떻게 하죠? 그 가정에서 직접 고치질 않아요. 꼭 들고 가요. 왜 그런지 아세요? 제가 우리 카센터 옆에 그 컴퓨터에 수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실제로 원인은 접촉 불량이야. 그 안에 먼지 때문에 그래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케이블 커넥터 쫙 뿌리고 에어로 슉슉 뿌리고 다시 커넥터 접촉하면 정상 작동해. 그게 지금 왜 그러냐면 컴퓨터가 다 바닥에 깔려 있잖아. 바닥에 놓고 쓰잖아. 그러니까 먼지가 이게 싹 쌓여가지고 트러블 생기는 거야. 이게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컴퓨터가 고장나는 건 아니 그런 먼지 때문에 고장나는 건 그때 다른 거야. 그래서 우리 집에 여기 있는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잖아요. 제가 먼지 청소, 전자에 있는 거 먼지 청소 꼭 하라고 그러요. 그 20년 동안 트러블이 없어. 우리 얼라멘트가 한 20년 썼는데 트러블이 한 번도 없었어. 왜 그러냐면 컴퓨터를 한 6개월마다 꺼내서 맨날 청소했거든.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? 자동차 엔진 룸에 컴퓨터 센서 이런 게 거기 가득 있는데, 그 열 받고 막 온도도 올라 습도 있는데 여기 청소 안 하면 결국 엔진 빨리빨리 고장 나가. 이 고사 지내는 거 똑같아. 그렇기 때문에 엔진 룸 청소는 두 달에 한 번씩 꼭 해주는 게 자동차의 트러블을 잡는 거다. 돈 모으는 일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